월남에서 공보부 국립영화제 작소 정진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인천항을 떠난 비둘기 부대는 전선 없는 자유월남을 돕기 위해서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동진아해와 남해를 가로질러 월남으로 향했습니다. 비둘기 부대는 미군 수송함에 실려 2만 2천 마일을 항해했는데 항해 도중 헬리콥터에 의한 수송 작전은 실전을 방불하게 했으며 장병들은 즐거운 함상 오락을 비롯한 정격 훈련을 통해 심신을 연마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식당 메뉴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15일에는 이미 사이공만에 와 있는 우리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았으며 LST 함에 옮겨탄 우리 장병들은 자위 경비 태세를 갖추고 16일 새벽에는 우리나라 7위 구축함을 선두로 파이목으로 장구를 이룬 사이공강 48마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기 방송한 비둘기 부대는 드디어 16일 오전 11시 사이공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이 부두에서는 TU 월남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 그리고 신상철 우리나라 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과 일반 시민 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식이 끝난 다음 월남 아가씨들로부터 화환을 받았으며 씩씩한 국군 용사들은 사이공의 토두가를 보무도당당히 행진해서 용감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용으로 거리를 누볐습니다. 국민 여러분, 섭씨 30여 도의 혹서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은 위문품을 보내서 다 같이 무운을 비입시다.